근데 우리가 최고 실력자는 뭐를 하느냐면 물건 만들어가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실력자가 됐다라고 할 때. 실력자는 아르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르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더 갖추는 것이고, 나를 다 갖추었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사업은 아르키는 사업이에요. 어떤 분야도 지금 정리를 해갖고 아르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맥혀갖고 못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육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뭔지를 몰라갖고 아무것도 안 해봐놓으니까 어떠한 아주 다양한 교육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다양한 교육사업. 이 모든 게 복지 문화도 새로이 만지면 교육사업이 되고, 기업 운용에 있는 그 문화도 새로이 만져갖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걸 교육사업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법칙도 조금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 이걸 교육사업이 돼요. 그럼 사회단체들이 운영을 하는 이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 교육사업이 되고, 정치하는 것도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 교육사업이 되고, 모든 것은 우리가 과거의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부 다 우리 몸소 전부 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새로이 만져봐갖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왜? 요때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운용의 법칙도 전부 다 모순이 나오고 있고, 정치도 지금 이런 방식의 모순이 나오고 있고, 사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그 분야에서 모순이 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모순이 언제 완전히 드러나느냐? 70% 시대가 되면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30%에서는 모순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50%도 모순은 나오지는 않아. 잠재는 하고 있어도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지 않겠나는 갈수 있어도 모순이 드러나지는 않거든. 그러면 지금은 모든 것이 모순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70% 왔다라는 선이거든.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70% 우리가 모든 환경을 가져 와가지고 지금 서밋에서 70% 오다 보니까 전부 다 모순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장단점의 모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해서, 이 모순은 제거하고, 장점을 살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어서 이걸 사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교육사업. 이게 우리 교육사업으로 들었을 때가 되면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 이게. 국제사회에 아리킬 수 있는 버전을 들었다. 이거는 엄청난 이그 질량입니다, 이거는. 요는 교육사업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요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그저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하나의 분야지만 이걸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새로운 이 버전을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40년, 50년 전에 하던 30년 전에 하던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이게 이 소모전이 너무 많고 여기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뭔가가 이렇게 안 좋은 이게 저 모순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질 끌고 앉아 있으니까 애들은 잠 오고 애들은 잠이 오는 거라. 뭔가 아르키는 게 효율적으로 아르키고 시간을 남게 해줘서 다른 걸또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맨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거 저 사회의 인류의 환경, 이 나라의 환경, 이런 자체는 질량이 엄청나게 밀도가 있어졌는데, 아르케는 거는 맹, 이거 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애들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아침 되면 학교 간다고 난리네. 학교 간다고. 어? 시대가 미디어 시대고 집에 그 텔레비가 좋은 게 없는 사람이 없고, 예? 방송 매체를 전부 다 이렇게 갖고 미디어 시대를 다 깔아놔 놓고 애들이 학교로 몰려가요. 다. 몰려오면은 얘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이 시설과 모든 것을 완비해가지고 이게 운행이 돼야 되거든요. 기계식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이 이게 소모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국에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지금 얼만큼 능력을 지금 일으켜서 지금 개인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 신경질 나는 거는 에너지를 만들어가 준 거는 있어도 애들은 신경질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봐야 막 짜증날 일밖에 안 경험하거든 애들이. 그 에너지를 자꾸 주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서가? 이거는 뭐, 그래 놓고 애들이 이상해졌다 하거든. 애들이요, 지금 학교 가면서 길을 지나가면 보는 것들이요, 지저분하고 엉망이고 성인들 뭐 이런 거로 해갖고 발전시켜 놨고 네온 사인이고 막 이상하게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런 것만 지금 보게끔 해놨는데 그걸 보고 지나가랍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요 그걸 안 봐도 돼요. 어? 어른들이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걸 안 봐도 된다고 집에 있으면. 그러면 교육 환경이 좋은 겁니다. 교육 환경이. 내가 집에 있으면서 노는 환경도 좋은 거예요. 이게 주입되는 건 다 교육이거든요. 아주 우리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애들이 보면요. 애들이 그렇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 환경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거다. 눈으로 이거 보고 들리는 게 전부 다 에너지예요, 이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구조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정서를. 근데 집에서 우리 부모들이 욕을 많이 하면서 부부끼리 싸우는 거를 접하면서 애들이 성장을 했다면 애들이 이게 지금 그 정서에 맞게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남자를 만났을 때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지금 내가 에너지를 먹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남자를 만나면 대화하는 게 저거 애매하고 아버지하고 똑 닮은 거라. 그것도 짜증을 내요. 이 짜증 내는 것을 또 뒤를 또 이렇게 주면 또 그게 그 일어나가 더 지적인 짜증을 내죠. 지금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걸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애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야 백년대계가 되는 거지.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있는 데서 끌어내갖고 저거 생각으로 지금 그냥 만진다라고, 이거는 애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전부 다 미디어 시대를 만들어갖고 집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교원들은 다 뭐합니까? 니 미기 살리려고 애들을 망치자, 이 말이가. 참 화두난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교원들 조직 미기 살리고 너희들 의사 힘내주게 하려고 애들을 전부 다 볼모를 잡자 이 말이가. 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큰일 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가르치는 이 교육 문화도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연구해야지 바뀌지거든요. 연구해야. 사실 이제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그 이거 좀 이 나라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나라 안에서 그런 수입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에 뭘 교체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저거 한 그 저 100%를 요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면 30%는 다른 거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바꿔갈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이게 뭐냐? 교육 사업의 근본을 지금 이게 인자부터 틀을 잡아 다 보라 이 말이죠. 70%는 이걸 하면서 요 준비는 요걸 해 들어가라 이거죠. 뭐 기계 뭐 이게 뭐더뭐 이렇게 세밀하게 깎는 거 연구를 할 그런 걸정힘이 에너지 소모를 가지고 그거는 한 70%를 하고 있으면 30%는 이 교육적인 연구도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 근데 뭐 여기서 교육적인 연구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다음에 뭐 깎는 거를 또또 연구하는 거30% 줄이고 또 원래는 교육적인 연구가 70%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기술을 더 우수하게 이렇게 잡아가는 게 30%. 3대 7로 요리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인자 시작을 하니까 3대 7로 해갖고 깎아가는 거를 70%. 교육적인 연구를 30%는 하고 있어야 지금 이 사회가 바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치자는 얘기죠. 대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환경도 다 바뀝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그뭐 식품 뭐 어쩌고 막 이런 데만 자꾸 개발하지 말고 또 전자제품 뭐 이렇게 팔아먹고만 자꾸 가지 말고 교육 시스템화를 연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그 교육 그저 프로그램을 개발을 좀 해가지고 집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 가서 배워야 될거 있잖아요. 집에서 다 이게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아주 더질 좋게 가르칠 수 있는 요런 걸좀 이렇게 그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요런 걸 실용 교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래. 요렇게 요런 공부를 하는 것도 학교 졸업하는 걸로 만들어 주면 되죠. 집에서 공부할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게 하고 학교 갈 사람은 가게 하고 3대 7로 한번 해 보는 거죠. 한 30%라도 집에서 공부해 가지고 학교 졸업이 되는 학생들도 만들어 보자는 거지.